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많이 배웠죠. 이제 아까 3교시 때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리고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매장인금융 배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대출로 받는 게 여러분 유리한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좀 상담할 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대출 받았으면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이 아까 몇 개? 크게 세 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이세 개. 요 출제하거든요. 또 하나가 뭐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우리 계산 문제 나올 때좀출좀 해두시고, 거치기간이라는 용어 좀 하나 알아두시고, 245페이지 가시면은 저당의 유동화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999년도, 지금 2017년이니까 꽤 오래됐는데, 1999년까지는 여러분 교재 나온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2000년도부터 2차 저당 시장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레이시아는요, 그 이전부터 도입됐어요. 우리나라는 금융 후진국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금융 후진국의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아직도 관치 금융이라는 용어 많이 나오는데, 관치 금융이 너무 많이 행해져요. 예? 금융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실물과 금융, 양대 산맥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해야죠,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당의 유동화. 자, 주택 수요자를 우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차입자. 자, 예를 들은 거죠. 주택 수요자가 누구? 차입자. 그럼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뭐를 받아요?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뭐를? 보금 자리론을 대출받는데, 아까 우리 늘 얘기했듯이 보금 자리론은 무슨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인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몇 년? 30년. 대출 기간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무슨 대출? 장기 대출이에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자, 그러면은 대출을 받는데 금융 기관은 누구? 은행이라든지 뭐죠? 보험회사.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자, 이때 이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어떻게 돼요? 공급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언제까지? 1999년도까지는 이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주택 대출 자금이 뭐가 되었어요? 한정되어 있다. 자, 주택 대출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재원이 있어요. 주택 대출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조 원이다. 그럼 2조 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계속 대출을 해주면은 재원은 점점 뭐가 돼? 고갈되죠. 그럼 더 이상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해주면은 주택 대출 자금인 현금이 부족을 해줘요. 유동성이 뭐 한다? 주택 대출 자금 현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이 생기면서 유동성에 따른 뭐가? 위험이 점점 뭐 한다? 위험이 점점 높아져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계속 대출해 주다 보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뭐를 많이 내요? 이 질문을 많이 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이제 유동성 요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저당권은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서. 유통 안 돼요. 예? 저당권 유통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뭘로 보는 거야? 민법에서는 유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산. 민법에서는 유통이 안 되니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뭘로 본다? 상품. 상품으로 보면 상품은 시장에서 매매가 돼야 안 돼, 이제? 되죠.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서 유통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저당 또는 저당권의 뭐라고 한다? 유동화라고 말해요. 저당, 저당권의 유동화. 저당권의 유동을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해. 그럼 유통하면 이제 팔아야겠죠? 유통되면 이제 팔아야지.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자,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1억 주택 담보대출 받았어요. 1억 하나만 팔면 안 되잖아요. 팔려면요, 통 크게 놀아야 돼. 5천억, 뭐 1조, 이렇게 매각을 해야 돼. 뭐 1억을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묶어야 돼.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요것을 묶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요걸로 출제해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라는 용어로 출제해요. 이 집합물을 우리는 풀이라고 해요, 풀.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매각을 한다? 이제 매각을 할 텐데, 누구에게? 한국 주택금융공사. 아까 우리 HF인데, 문제를 이걸 우리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약어로, 여러분 뉴스신문에 SPC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약어가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뭐죠? 특별한 목적, 퍼포스, 목적을 가진 회사. 어떤 목적을 가진 회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별한 목적,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되겠죠? SPC, 특별한 목적,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뭐를?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래서 언제 설립되느냐? 2004년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아까 2000년부터 우리는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 2000년에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에요. 2000년에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입니다. 그때는 거기에다가 주택금융보증기금에서, 주택금융보증기금인데 요 두 개가 합병을 해서 2004년 3월 2일에 설립된 회사가 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한국은행이, 예?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국가가 뭐한다? 보증을 해요. 민간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럼 국가가 보증하면 돈 떼일 염려는 없겠지. 뭐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을 하면은 뭐가 돼요? 돈이 들어가겠지. 자금. 그럼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여러분, 지역별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묶어야 돼. 그리고 대출 기간이 네 가지인데 만기가 다르면 묶기가 어려워.
만기가 뭐 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묶어야 돼. 뭐죠? 기간별. 또 대출 금액이 또 뭐 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묶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별. 예? 지역별, 기간별, 가격별로 집합물 묶어라. 집합물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 저당권을 뭐 한다? 여러분이 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부터 호텔 뭐 여러분 다 묶는 걸 뭐라고 해요? 잘 아시네 이제. 패키지. 패키지 상품이라고 하죠? 패키지는 포장이에요. 패키지. 포장. 묶는 거예요. 다 묶어 포장하라. 저당권을 이렇게 패키지에서 집합물을 만들어서 뭐 한다?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보유하다가 자금을 공급했는데 자금이 공급이 부족해져. 부족하면 또 안 되잖아요. 돈을 또 빌려와야 돼. 그래서 뭐를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 이게 모기지거든요. 모기지 100. 모기지 100 담보를 해서 뭐를 시큐리티 증권을 발행해. 이것을 우리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전문용어로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요. MBS.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입니다. 이 증권을 뭐 한다? 발행해서 뭘 해요? 매각을 해요. 누구에게 매각을 한다? 당연히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지. 뭐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데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오지.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2차. 이거는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 1차 저당 시장과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개념을 또 많이 내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세요. 저당의 유동화. 이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 매각을 해야 되니까 2차 저당 시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 내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왜?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금융기관 요거죠. 아까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높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이에요. 그럼 도입이 되면은 계속 자금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한정된 저주지만 계속 자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이제 유동성 부족을 해결했네요. 유동성 부족을 해결했잖아요. 유동성이 뭐 한다? 증가를 하는 거야.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점점 뭐 한다? 예? 떨어져요. 또 국제 결제 은행을 우리는 BIS, B는 뱅크입니다. 은행.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 결제 은행이라고 해요. BIS. 국제 결제 은행에서 국가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주면요. 위험 자산을 대부분이 국가에서 따르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50%로 봐요. 예? 그런데 국가가 보증하면 50%가 아니라 뭐 위험자산이 없지. 국가가 보증하니까.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없어지면 뭐가 높아지는 거야?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이 가능해서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은행의 재정 건전성 지표 몇 프로?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은행의 재정 건전성 지표 몇 프로? 8%. 그러면은 한국산업은행 여러분 한국산업은행 아시죠? 뭐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산업은행이란 게 있어요. 한국산업은행이 돈이 너무 많이 빌려준다. 돈을 뗄 지경이 된 거야. 어디에? 대우조선해양에. 돈을 빌려. 아이 그뭐 밑빠진데 돈을 부었지.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뭘로 간다? 국가잖아요, 은행이. 근데 한국산업은행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로 갔냐? 예를 들어서 5% 갔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위험도 높은데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자본을 확충해야지. 8% 넘게 되니까 확충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뭐 예산을 통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지. 요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대우조선 해양 그뭐 때문에 지금도 요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지. 그래서 한국산업은행 행장 한 분이 구속되고 한 이유가 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BIS 비율이. 자, 여러분이 그럼 요걸 이제 배웠으니까 항상 여러분 현실 금융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 1997년 11월에 우리는 IMF 사태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왔는데 여러분 혹시 주택은행 주식 공모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외환은행도 공모했었을 거고 주택은행도 공모했을 텐데. 옛날 주택은행 특수은행인데 이걸 민간에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민간은행으로 이제 시중은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은행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우리 사주조합도 배정해서 받고 뭐 여러분도 주식 공모하고 뭐 했을 거예요. IF 되기 전에. 근데 IF 딱 되고 나서 주가가 얼마냐? 5천원에 발행했는데 한 주당 3,400원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언제든지 합병의 대상이었어, 주택은행. 합병의 대상. 주체가 아니라 합병의 대상. 막 잘릴 것도 구조적 걱정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그때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예? 왜요? 교수님 하니까. 요거다. 걱정하지 마, 요거다. 한국주택은행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저당권이지. 옛날 다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아니야? 주택? 특수은행에서? 걱정하지 마라, 요거. 그래서 그때 광주 출신인 김정태 행장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어? 요걸 봤잖아. 딱 해서 나는 연봉 1원. 1원 받겠다. 그래서 하나 뭐다? 그때 처음 나온 용어가 스톡 옵션이야. 생소한 거야. 스톡 옵션 받겠다. 우리 사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주가 3,300원 오나 2, 3년에 리딩뱅크 만들겠다. 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 박수 친 거야. 무조건 반대가 없어. 박수 친 거야. 딱 했는데 어떻게 돼? MBS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강의할 때 주택은행 주식 전면 매수했지. 매수 의견. 전면 매수해라. 그때 당시 돈번 사람 많았어요. 강의할 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증권에서도 몰라. 왜 주택은행 주식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3,400원 얼마까지 올라갔어? 3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2년 사이에. 예? 대단한 겁니다. MBS. 예? 김정태 회장이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은행장이 김정태 회장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노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을 합병한 거야. 둘다 외국계 지분이 많은데 국민은행을 외국에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었어? 김정태 행장을 믿었어. 그래서 주택은행이 지금 국민은행 상위권은 다 주택은행 출신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합병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MBS.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거 때문에 우리 사주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좀 버셔서 팔고 근데 만 원대 파는 사람 많아.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만 원대 팔아서 근데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택은행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뭐해? 우린 또 강의를 가잖아요. 주택을 사세요. 지금 2억입니다. 강남 2억. 그때 당시에 2억. 비싸봐야 2억. 사면은 지금 얼마요? 예? 17, 8억. 예? 돈벌 수밖에 없지. 그 타임이 중요한 거야, 그때. 여기 MBS.
근데 문제는 여러분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 MBS 요 증권이 있거든요. 이 증권을 또 담보야. 요게 담보고 요 지금 요거 담보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은 이걸 담보로 또 상품을 또 만들어.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파생상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생상품. 그 파생상품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많은 은행과 투자은행이 다 도산했어요. 2009년도에. 그게 여러분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그게. 요걸 가지고 다시 판매한 거예요. 이걸 담보로 또 파생상품 판매인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국가가 보증했느냐, 민간이 보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지니메, 예, 프레디메, 페니메 세 가지인데 여기서 국가가 보증, 연방정부가 보증한 증권도 있지만요, 민간이 보증한 증권도 있어요. 뭐 한국산업은행 민간 보증한 증권 사다가 돈 날린 거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50조를 투자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50조 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한국은행은 한국은 보수적이잖아요. 당연히 뗄 염려가 없는 어디에 연방정부가 보증한 MBS에 투자해서 투자한 원금 다 돌려받았어요. 그거 돈 날려서 많이 망했죠.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생 금융 상품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행에서 무슨 이런 상품 투자하라 하면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위험이 진짜 높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면 하이 리턴. 위험이 높으면은 뭐도 높다? 수익률도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날릴 각오는 하고 투자를 하셔라. 자, 시험에 나면 안 틀리겠네, 이제. 자, 요 구조를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MBS 종류를 우리 출제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MBS 종류는 일요일에 가서 배우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또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출제했지만은.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연금이 나와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세주택연금. 올해 28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주택연금 하면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쉽게 주택을 담보로 뭐를 받는다? 연금을 받는다. 그럼 주택연금은요. 주택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 소득이 없는 누구? 노년계층.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에 있어서 뭐를 위해서? 노후 생활 자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할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주택연금. 2007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7월 달에. 2007년도. 그건 원래 2017년이니까 꽤 됐죠? 지금 만 한 3,000명 가까이는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12,000명 정도 됐는데. 13,000명 정도. 뭐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도 처음이 따기가 쉽죠. 1년 때 6만 명 땄으니까. 처음 쉽지. 그런데 연금도 뭐든지 처음이 좋은 거야. 혜택이 많거든요. 뭐든지. 근데 아직도 요거 보면요. 오해를 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주택연금. 그래서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구정 지나면요. 요 연금 가입하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예. 네, 부모님들이 열 받아서. 우선은 국가가 보증합니다. 주택 연금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면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거.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는 거야. 민간 보증이 아니에요. 국가 보증. 국가가 보증하면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요즘 주택 수명 몇 년이에요? 아파트?
15년? 아이, 15년. 아니, 재건축하는 거 보세요. 예? 30년? 옛날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그때 당시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뭐 20년, 30년 요 사이 그 같은데 지금 짓는 아파트, 최근에 분양하는 이런 아파트 있죠. 최근 10년이 분양 아파트 수명이 80년까지 가요. 그만큼 뭐가 발달했어요? 건축, 자재, 기술, 또 뭐. 여러분 저 음마 아파트 가면요, 우린 저기 거기는요 절대 초대받아도 안 갑니다. 음마 아파트. 아, 우리 친구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 거기 밑에 노영민 대사 밑으로 지금 FTA 때문에 나가 있거든. 기재부 친구가 하나. 그 친구가 음마 아파트 사는데 한번 갔더니 물 녹물 나와. 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녹물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걸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샤워를 한다? 못해. 피부병 걸려요. 못해.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거기서 찜질방 가잖아. 거기 사람들은 다 사우나를 가든지. 못해. 싸워 못해요. 거기서 논물로 가면 큰일 나. 그게 왜 막 옛날 관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관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관이. 그래서 수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도입이 되는 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0세 때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그 70년 정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살 수 있어.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잘 받아야 돼요. 예? 왜냐?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뭐 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어. 평생 동안. 예? 그리고 평생 동안 또 뭐를 받을 수 있어?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거야. 평생 지급. 돌아가실 때까지. 중요한 거는 주택 소유자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예? 예? 보증기한. 보증기한은 주택 소유자와 뭐, 배우자, 뭐까지? 사망시까지. 그러니까,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시까지 보증을 하니까 뭐다? 종신이야, 종신. 평생, 종신.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금을 300만 원 받고 있어요. 매월. 연금을, 주택연금 매월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배우자도 아마 반, 150만 주는 게 아니야. 계속 300만 원. 왜요? 처음 알았어요? 안 받아보니까 모르죠. 네? 좋은 거예요. 네? 국가가 보증하고. 좋은 거예요. 네? 평생인데, 그때 당시 요걸 만들 때 조사를 좀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남성분 생존 연한이 몇 살이냐. 조사했잖아요. 여성분은 몇 살? 여성분이 더 높더라고요. 여성분이 84세예요. 그때 당시 2007년도 그때 84세.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은 84세 기준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출 금리가 있겠죠. 네? 주택 담보로 받으니까 연금을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예요. 뭐죠? 변동 금리니까. 뭐에다가 기준 금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3개월짜리가 있고 또 뭐죠?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뭐 요거는 신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고 잔액 기준인데 신규 취급액 기준 이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준다? 가상 금리를 대죠. 여러분 처음에 도입할 때는요. 처음 도입할 때는 가상금리가 1.1%야. 그러니까 상당히 대출금리를 낮게 해서 혜택을 많이 줬어요. 지금 가상금리 여러분 평균 몇 프로예요? 2.5% 3.5% 사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1.1% 상당히 낮게 해줬어요. 지금은 그냥 1.1%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상금리. 신용도에 따라. 그래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받는 거예요. 보증기한은 종신. 자, 예.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또 있어. 이제 원래 정답을 여기서 물었거든요. 원래 시험 정답을 여기서 물었는데 연금 지급 총액이 있어. 이거 매월 받을 거 아니에요. 매월 받는데 이제 배우자와 누구?
주택 소유자 배우자 둘 다 사망했어. 그럼 사망할 때까지 받은 금액이 있겠죠. 연금 지급 총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연금 지급 총액이. 근데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처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요. 시험에 이번에 뭐 나왔냐면은 요거 나왔어요. 주택 처분. 자, 여러분 주택 연금 실시할 때 주택 연금 처음으로 줄 때 주택을 처분해서 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처분하면 안 되지.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거 원래 정답이었어. 그 질문. 아, 그 질문 정답. 주택 처분하면 안 되지. 언제 처분해야 돼? 사망 시.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한 후에 주택 처분한 금액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이다. 7억이다. 그럼 요게 크네요? 자, 크면은 얼마 남아요? 2억이 남잖아요. 그럼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은 뭐 자녀는 무슨 자녀? 예? 아니, 민법 뭐 무슨 자녀야? 예?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거지. 상속인. 남는 부분. 그런데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에요. 근데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에요. 이게 커요, 이번은. 그러면 이게 부족하네요? 네. 부족분은 상속인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어. 누구? 공사. 국가보다. 국가 보존 있으니까. 국가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네? 부족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 국가보다.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걸 오해를 많이 하대. 여러분 주택 소유자 배우자 연금 열심히 받고 돌아가시면 뭐 모르잖아. 뭐 자식이 있어. 뭐 주택 살든 뭐 어떻게 뭐 모르지 뭐. 근데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요 상속을 절대 자식한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 생깁니다. 하여튼 죽기 전에 뭐 해결 다 보든지 뭐 상속 증여를 하든 뭐 상속 증여를 미리 다 해주든지 딱딱 다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주택 있다. 그 야 주택 너 거 아니다. 내 거야. 야 어 내가 그 주택을 진짜 마련했는데 나도 좀 나이 들어서 좀 놀아보자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8억짜리 주택 초창기에 연금 8억짜리 주택을 담보 연금했어요. 그때 나온 돈이 340여 월. 시가 9억 원 이하거든. 이게 예? 시가입니다. 주택 담보 가치가 아닙니다. 시가는 어디서 따지냐 하면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요. 거기 없으면은 KB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요. 하여튼 시가입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인데 문제는 9억 원 이하니까 그분이 8억 약간 넘은 주택을 그때 처음에 신청했어. 그래서 왜냐? 아, 자식들한테 이거 자식 손자 손녀 돈도 용돈도 줘야 되는데 자식한테 이제 뭐 용돈 받기도 그렇고 해서 요거 하시라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얼마냐? 340만 원 났어요. 매월. 매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야. 예. 그 다음에 대학교, 노인대학 가서 부회장 하면서 돈도 팡팡 쓰지. 매우 나오니까. 감도 쓰고 계속 쓰는 거야. 그럼 모이잖아, 사람. 그리고 모여! 해. 어떻게 돼요?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젊어졌었어. 아, 재밌게 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 예? 주택? 그거 다 감안하지. 근저당권 설정해야 되니까. 네? 대출을 없애버려야지. 재산세 25% 감면. 25% 감면. 5억 원 이하까지. 세금도 감면해주지. 이자도 감면해줘. 200만 원까지는 이자 비용도 어떻게 됐어? 예? 감면해. 세액 공제해줘. 좋지 뭐.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는 이게 가입 가능 연령이 있거든요. 가입 가능 연령이요. 여기 처음 하고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65세였다가
부부 둘 다 65세가 날란 거야. 왜? 65세, 55세 하면 우리는 언제 받느냐. 항의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60세 낮췄어. 또 항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이번은 뭘로 바뀌었냐. 항의 하도 들어오니까 또 눈으로 바뀐 거죠. 주택 소유자 배우자 둘 다가 아니라 또 눈. 주택 소유자 배우자만 60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만 60세 이상. 또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엔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어예요, 오어. 엔드가 아니야. 엔드는 둘 다거든요. 둘 다가 아니라 오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택 소유자가 55세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63세예요.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아,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넘었으니까. 근데 주택 소유자가 65세인데 배우자가 30살이다. 가능해. 아, 있어요. 있어요. 그림 그린 사람 있어요. 벌써 몇 30세 차이. 예? 또 눈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예? 근데 이제 시가 9억 원 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올해 잘하면 개정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왜 개정된 줄 아세요? 시가 9억 원 이게 도입할 때는 주택 가격이 2007년도 도입할 때는 그리 높지 않았잖아요. 지금 너무 높았어. 기본 뭐 10억 넘어간 주택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가 9억 원 초과해도 연금 받을 수도 법을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를 기준? 10억 해도 뭐를 기준? 9억 원 기준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예?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택가격이. 서울, 특별시. 하여튼 뭐 다 서울 기준 하다 보니까 그런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요거 진짜 중요해요. 높은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요거 신청해 볼만 해요. 아까 얘기했죠? 60세 이상. 자, 여러분이 부부 교사가 20년 지나서 퇴직했어. 예? 250 부부가 합쳐서 500 받아요. 예? 4억 연금 500 받는데 요것도 담보해서 또 받아. 그리고 보험 또 받아. 그러면 월 1000만 원 나오거든요. 월 1000만 원 잘 쓰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 부부들이 20년 지나면요. 뭐 사표 팍팍 써. 20년 지나면 연금 뭐 나중에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쓰고 돌아다니자. 똑똑한 겁니다. 연금 개편은 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다 개편되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퇴직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드는가 봐요. 좋죠. 예, 주택연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좋은 게 이게 뭐냐면요. 주택연금은요. 종신도 있지만요. 나가 예? 10년 동안 살고 죽겠다 하신 분은 요걸 선택하면 돼. 종신이 아니라 뭐를? 확정기간. 그러니까 종신 나는 안 받겠다. 기간을 정해버려. 기간이 몇 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섯 개 있거든요. 기간을 정해버려.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뭐를 받는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생 받을 거 10년 선택하면 액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60세 받는 것보다 70세 받을수록 더 많아. 왜? 84세 기준이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고요. 주택가격이 멀수록 높을수록 많이 받아요. 중요한 거는 주택가격 내가 9억일 때 받았어. 9억일 때 받았습니다. 9억일 때 이래서 350 받았습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9억짜리가 7억 떨어져서. 그러면 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뭘 때 받아라? 네, 비쌀 때 받아라. 네, 9억 다 됐을 때 받는 게 좋아요. 하여튼 10억 나중에 법 바뀌면요. 하여튼 9억 딱 되면 9억 받는 게 최고.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든. 근데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그래서 몰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해? 신청해놓고 뭐해?
돈은 얼로 들어오죠? 내 통장. 통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도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 뭐만 들고 다니면 돼? 카드. 예? 카드, 아유, 부모님 어쩌고 돈이 어디나 저렇게 쓰고 돌아다닐까? 예? 나중에 연금이라는 게 요거 생각을 못 하겠지.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험회사에 연금 가입한 게 있다. 이렇게 딱 하면 돼. 죽고 나서 여러분 상속을 미리 해주면 나이 문제돼. 그래서 요거 내 죽으면 너네 상속해줄게. 상속은 되지, 아까. 그렇죠? 상속은 되지. 남는 부분 돌아가는 거고. 부족한 부분 국가 보증이니까. 상속은 됩니다. 그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걸 내는데 그래서 원래 바뀌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요. 작년에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됐어요. 또 세 가지가. 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고요. 보금자리론 연계주택연금이 있고 우대형 주택연금 세 가지가 도입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 상당히 근데 그러니까 누가 불만 있겠어? 주택연금 하니까. 아, 도시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농촌인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래서 우리도 좀 달라. 도입한 게 그 다음에 뭐가 도입된 거야? 농지연금이 도입된 거야. 농지는 무슨 용어? 감정평가상의 용어. 지목은 전답과수원입니다. 전답과수원. 그래서 이 농지는요.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인데 만 요거는 둘 다 예? 부부 둘 다 만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그 우리 고령 그 농업인들이요. 한 70세까지만 과수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어. 과수원을 팔지 않고 연금을 받아요. 연금 받고 그것을 또 어디에 위탁 경영시켜서 또 거기서 또 뭘 받아? 예, 임대 받으면 돼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대요. 요건 농지 기금 관리법의 근거에서 나타난 제도입니다. 자, 우선은 연금까지 우선 배웠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급자 금융 26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죠.